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자수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모두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부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보송보송한 울사와 반짝반짝 메탈릭사를 사용하여 크리스마스 리스 자수를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준비물입니다. DMC 테피스트리 울사 4가지, 앵커 25번 면사 2가지, 애플톤 울사 1가지, 라이트 이펙트 사 3가지, 그리고 금색 구슬, 산타 펜던트, 금색 리본을 사용했습니다. 새틴 스티치입니다. 새틴의 결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시작할게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며 채워주고 다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채워주면 되는데요. 최대한 촘촘하게 라인을 따라 수놓아 주시면 외곽 라인도 잘 잡히고 입체감 있는 통통한 새틴이 만들어집니다. 라이트 이펙트사를 바늘에 꿰어 볼게요. 이 실은 많이 빳빳하기 때문에 팔 길이 정도로만 잘라서 사용할게요. 실 끝을 흐트려서 한 가닥만 빼내어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넣고 꼭 눌러 잡아줍니다. 실끝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만 손가락을 벌리고 바늘 귀에 넣어주세요. 실 양쪽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고 한꺼번에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매듭 끝에 쓸모없는 부분은 짧게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가닥을 넣었지만 실 두 가닥을 사용하게 되겠죠? 글자 자수부터 시작할게요. 글자의 얇은 부분은 백스티치로, 굵은 부분은 새틴으로 촘촘하게 채워줍니다. 라이트 이펙트사가 많이 빳빳하기 때문에 처음 다루시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전에 연습 원단에 충분히 연습해서 손에 익으면 본 작업에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새틴은 최대한 촘촘히 해야 볼륨감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렇게 긴 부분은 새틴으로 한 번에 하지 않고 롱앤숏으로 위아래를 나눠서 수놓았어요. 윗부분부터 긴 땀과 짧은 땀을 번갈아 가며 수놓아 주시고 아랫부분은 윗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긴 땀과 짧은 땀을 번갈아 수놓아 줍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알파벳 R을 수놓아 볼게요. 이렇게 작은 곡선은 아주 작은 땀으로 수놓아 주시고 뾰족한 부분까지 새틴으로 촘촘하게 표현해 볼게요. 글자가 작아서 수놓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최대한 촘촘하고 섬세하게 표현해 주세요. 알파벳 Y자도 짧은 부분은 새틴으로, 긴 부분은 롱앤숏으로 수놓습니다. 아래의 글자도 새틴과 백스티치로 수놓을 건데요. 이번에는 글자가 조금 크기 때문에 한 땀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새틴을 사선으로 수놓을게요. 사선의 기울기는 각자 원하는 기울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글자의 끝부분은 최대한 짧은 땀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글자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리스 부분은 전체적으로 피쉬본과 터키워크를 이용한 이 세 가지 나뭇잎들로 수놓아줍니다. 피쉬본 스티치입니다. 첫 담을 가운데까지 길게 수놓고 왼쪽 위에서 나와 대각선 아래로 기준선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서 나와 대각선 아래로 기준선의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운데 기준선의 좌우를 이용해서 수놓는 방법이에요. 피쉬본 스티치는 나뭇잎 결의 기울기와 외곽 라인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어요. 기울기는 첫 담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외곽 라인은 도안에 잘 맞춰서 최대한 촘촘하게 수놓으면 비교적 부드럽게 라인이 잡힙니다. 마지막 두 담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뾰족하게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이펙트사 두 가닥으로 네 가닥을 만들어 수놓을 거예요. 바늘에 실을 끼는 방법은 한 가닥과 동일합니다. 두 가닥을 넣어서 양끝을 동일하게 만들어 매듭을 짓고 끝을 짧게 잘라내고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뾰족한 나뭇잎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실제 도안에는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을 이미 다 찍고 나서 금색 리본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위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뭇잎을 수놓는 방법만 참고해주세요. 피쉬본 스티치를 납작하지 않고 볼록하게 수놓아 볼게요. 바늘 뒤로 실을 당겨가면서 볼록하게 수놓아 주세요. 나뭇잎 결의 기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짧은 땀과 긴 땀을 번갈아 가면서 수놓았어요. 오른쪽도 짧은 땀 한 번, 긴 땀 한 번. 다시 왼쪽도 짧은 땀 한 번, 긴 땀 한 번.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울기가 될 때까지 짧은 땀을 섞어가면서 수놓아 주었어요. 스티치가 납작해지지 않도록 바늘 뒤로 조절해 가면서 수놓아 주세요. 가운데 중심선이 없어지는 부분에서는 오른쪽 먼저 스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놓고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 뾰족한 나뭇잎들 중간중간에 구슬과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원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채우지 말고 수놓아 주세요. 울사용 바늘에 울사를 끼워 볼게요. 실의 중간을 접어서 손가락 사이에 넣고 꼭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아주 작게 나온 실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반 실을 바늘에 꿰는 방법과 동일해요. 실은 한 끝만 매듭 짓고 끝부분은 짧게 잘라내서 사용합니다. 한 가닥으로 피쉬본 스티치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볼록하게 수놓아 주세요. 역시 나뭇잎 결의 기울기를 위해서 짧은 땀과 긴 땀을 섞어서 피쉬본 스티치 해줄게요. 주변의 작은 가지들은 모두 스트레이트로 표현해 줍니다. 아래 긴 가지들은
백스티치로 길게 길게 신어왔어요. 터키워크를 배워볼게요. 한땀 뒤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실 매듭 없이 뒤가 아닌 앞에서 들어갑니다. 다 빼내지 말고 2cm 정도 남겨놓고 다시 첫 부분으로 나와줍니다. 한땀 진행해서 나와있는 스티치를 고정해주듯 스트레이트 한땀을 수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와있는 스티치와 같은 위치에서 바늘을 빼내주고 반땀 앞으로 진행해서 넣어주는데 완전히 넣지 말고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나와 다시 한 땀을 고리를 고정해주듯 수놓습니다. 또 가운데에 같은 위치에서 나와 반땀 앞으로 넣어주면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또 스트레이트로 고정하고 다시 가운데에서 나와 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고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와주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 줍니다. 이제 모든 고리를 잘라서 잘 정돈한 후 길이를 맞춰 잘라내 주세요. 터키워크로 나뭇잎을 표현할게요. 주변의 빨간색 열매들은 영상을 찍고 나서 수정된 부분이에요. 도안과 달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터키워크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울사가 너무 두꺼워서 바늘을 빼낼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고무 골무가 있으시면 착용하고 수놓으면 좀 더 수월합니다. 맨 첫 줄은 터키워크 2개, 다음 줄은 터키워크 3개를 수놓아주세요. 저는 한 줄 수놓을 때마다 고리들을 잘라주면서 했어요. 세 번째 줄은 터키워크 4개, 그 다음은 3개, 2개, 마지막엔 1개를 수놓았습니다. 가위질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양을 봐가면서 해주세요. 모양이 예쁘게 나오려면 섬세한 가위질이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한 점에서 나와서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왼손으로 실을 살살 당겨가면서 바늘을 빼주세요. 다시 한 점에서 나와 실을 왼손으로 잡고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옆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고 왼손에 실을 살살 당겨서 매듭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면서 실을 빼냅니다. 이때 실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왼손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제 나뭇잎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프렌치 노트로 수놓아 빨간 열매를 표현해 볼게요. 금색 나뭇잎 안쪽에 프렌치 노트를 수놓을게요. 6가닥을 3번 느슨하게 감아서 커다란 열매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큰 원에는 구슬을 달아줍니다. 앵커사 1086번 2가닥으로 2번 정도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리본을 달아볼게요. 리본의 위치를 잡아주고 바느질할 부분을 앞에서 콕 찔러 표시해줍니다. 라이트 이펙트사 3821번 한 가닥으로 리본 가운데를 바느질할게요. 리본 가운데를 전체적으로 감싸기도 하고 리본 가운데를 뚫기도 하면서 여러 번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애플톤사 991B번으로 산타 펜던트를 고정할게요. 위치를 잘 잡아서 두세 번 바느질 해줍니다. 이어서 같은 실 한 가닥으로 산타 주변에 눈을 표현할게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두 번 감아서 수놓아줍니다. 모두들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완성하셨길 바라며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